친일파인 부친에게 물려받은 가족기업의 주식. 공무원법 위반 이후 그리고 가족기업 매각과 시세차익 21억 원. 김무성 의원의 재산 이것 말고도 1996년에 또 한 번 크게 증가합니다. 부인 소유 주식 2만여 주로 60억 원이 넘게 재산이 불어난 겁니다. 장인에게서 물려받은 삼성 계열사 S1의 주식이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장인 최치환은 해방 후 1970년대까지 경찰, 고위관료, 국회의원을 거쳤고 이후 삼성맨으로 변신해 삼성반도체와 S1 사장을 지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재산을 100억 원대로 만들어준 S1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던 시작점이 됐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가 처음 시작된 건 25년 전인 1995년. 부친인 이건희에게 60억 원을 증여받은 27살의 이재용은 이 돈으로 삼성 계열사인 한국안전시스템, 현 S1의 비상장 주식 12만 주와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 47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이 두 회사인 이듬해인 1996년 상장됐고 이재용은 주가가 폭등하자 이들 주식을 팔아치워 56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이재용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손에 넣는 시드머니가 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가 최초 1995년 60억 원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금 증여 과정에서 16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 45억 원을 가지고 삼성 S1과 삼성 S엔지니어링 주식을 취득한 것. 이것으로부터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재용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회사 주식으로 재산을 수십억 넘게 불린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김무성, 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남해대교. 경남 하동군과 남해를 연결하는 다리로 1973년 개통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노량해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다리 인근 노량마을에 공적비 하나가 서 있습니다. 정치인이자 기업인이었던 그맘 최치환을 기리는 조형물입니다. 그맘 최치환 선생. 서울 시경국장 초대 대통령 비서관을 역임. 약관 37세 공보실장. 조선일보 상담녀, 경향신문 사장. 최치환을 기리는 기념물은 남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프로축구와 프로야구팀의 전지훈련장으로 쓰이는 남해 스포츠센터에는 최치환의 흉상이 서 있고 64년부터 70년까지 7년간 축구협회장 지냈고 남해 문화원 마당에도 최치환의 일생과 업적을 기록한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있다. 최치환. 그는 바로 김무성 의원의 장인입니다. 1996년 7월 당시 초선이던 김무성 의원이 신고한 재산 내역. 여기에 김 의원의 장인 최치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김 의원은 액면가 5,000원인 한국안전시스템 주식 21,539주가 상장되면서 주당 30만원이 됐다고 신고했는데, 배우자의 부친, 즉 장인인 최치환에게 상속받은 주식이 상장되면서 재산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식 상장으로 당시 김 의원 부부가 거둔 장부상 시세 차익은 6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장인 최치환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취재진은 국회 도서관 열람실에서 그의 일생을 다룬 책을 찾았습니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발간사를 쓴 이 책에는 최치환의 어린 시절부터 경찰과 정치인 그리고 기업인으로 활동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최치환 의원이 제 장인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김무성 의원이 직접 쓴 글도 보입니다. 김 의원은 나는 다섯 번의 총선에서 돌아가신 장인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고 적었습니다. 1923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한 최치환은 일제강점기 만주군관학교를 나와 장교가 됐다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 경찰로 변신했습니다. 이후 그는 1949년 제주 4.3항쟁 당시 군경토벌대의 작전참모를 지냈으며 지리산 전투경찰대 총사령관을 맡아 소위 좌익소탕에도 앞장섰습니다. 34살의 나이에 지금의 서울지방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서울시 경찰국장이 됐고 이승만 정부 때 청와대 정보비서관 등을 지냈습니다. 고위관료로 출세가도를 달린 그는 정계 입문에 다섯 번이나 고향인 경남 남해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또 41살이던 1964년부터 7년간 대한축구협회장을 맡았고 대한민국 경우회 회장도 4번 연임했습니다. 경향신문 사장도 지낸 그는 1977년에는 삼성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삼성의 핵심 계열사인 S1의 전신인 한국안전시스템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1년에는 삼성그룹의 상임 고문과 삼성반도체 사장까지 지냈습니다. 김무성 의원 부부가 상속받은 한국안전시스템, 즉 S1 주식은 최치환이 삼성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장인에게 물려받은 한국안전시스템 주식을 처음 신고한 건 1993년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이 회사 주식 9,000주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금액은 액면가였습니다. 상장을 앞둔 1994년, S1은 세 번에 걸쳐 유무상 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증자에 참여한 김 의원 부인의 보유 주식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1994년과 1995년 재산신고 당시 보유 주식 증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 윤리법을 어긴 겁니다. 취재진은 김무성 의원 측에 질의서를 보내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서면 답변서에서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단순 착오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안전시스템은 1996년 상장 이후 회사 이름을 S1으로 바꿉니다. 김무성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김무성 의원 부부는 상속받은 S1 주식 외에도 10년 넘게 이 회사 주식을 사고 팔며 재산을 불렸습니다. 2000년에는 액면 분할로 S1 주식을 30만 주 넘게 보유하게 된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에도 수만 주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김 의원은 부인 명의의 S1 주식 30만 주가량을 모두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김무성 부부가 주식을 모두 팔 당시 S1 주가는 4만 원에서 5만 원대. 액면가 대비 100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겁니다. 김 의원 부부의 S1 주식 주당 매각 가격은 1996년 삼성 이재용의 매각 금액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사람. 부친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S1 주식을 사들여 그룹 승계를 위한 초기 자본을 만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일제 군관학교 출신 장교로 시작해 관료와 정치, 삼성맨으로 승승장구한 장인의 S1 주식. 그리고 친일파 부친이 물려준 가족기업 주식으로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축적한 김무성 의원. 화려한 선대를 둔 두 2세의 비슷한 재산 축적 과정. 대한민국 지배계급이 어떻게 대물림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